그 안경을 끼면요 줄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딱 받으신 거예요. 그 관점보다 더 이익되는 관계를 찾았어요. 야, 관점은 야, 본질적인 상황이에요. 보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네. 것 같아요. 태도만 생각했었는데 이 관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진짜. 아니 그 작가님은 어쨌거나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치도 하시고 리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제 사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참 뭐 지식을 배우는 거는 이제 내가 이거 알았다 몰랐다 딱 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작가님의 그 강의를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뭔가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내가 뭐 작가님의 좋은 강의 들었어, 작가님 좋은 책 읽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읽고 나서 아, 참 좋은 거 알겠는데 이게 내 삶이 성장했나? 사실 이게 좀 이제 애매하고 되게 모호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좀 아는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좀? 네. 아,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이 성장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저쪽 미국에 아이비리그 나와서 막 이런 굵직한 대기업 들어가서 일하는 친구들 이렇게 후배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거기서 발견한 게 남들이 다 꿈꾸는 그 직장 네. 거기서도 번아웃이 돼요. 일이 많아서 번아웃 되는 게 아니었다. 네, 네. 신기하지 않으세요? 일이 많으면 번아웃 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도 바뀌었어요. 거기는 일을 많이 시키니까 대기업은 출퇴근 없이 그쵸. 그냥 거기 상주하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탈진하고 지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탈진하는 친구도 있고요. 더 일하는데 탈진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 성장이었어요. 내가 그 환경에서 정말 집에도 못 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해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견디고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쇠빠지게 일하는데 별 의미도 없어 보이고 이거 왜 하고 있지? 회사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딱 그 안경을 끼게 되면 네. 모든 게 괴로워져요. 그렇게 간절히 꿈꾸고 제발 받아주세요 했던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다 불평거리로 바뀌어버려요. 태도 자체가 이제 나는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관점 하나로. 그 사람은 다 놓치는 거죠. 어찌됐든 성장한다라고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장한다라고 느끼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일단 성장이라는 거를 측정하는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 네.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네. 영어를 배우는데 나 영어 실력이 늘고 있어라는 걸 알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 측정하기 어려운 거를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기에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노하우라기보다 약간 기술적인 걸로만 해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정이 영어 같은 경우가 이래요. 연초에 아, 올해는 영어를 마스터할 거야. 네. 아, 나 원어민처럼 영어 하고 싶어. 네. 어떻게 하면 원어민인데?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완벽하진 않아도 측정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올해 영어 실력을 키울 거야 하면 지금 영어 실력이 어떤지 시험 한번 보면 돼요. 시험 보고 그럼 내가 연말까지 똑같은 시험 점수 요만큼 올릴래 하면은 원어민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늘었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측정하기 어려운 그 애매한 성장이라는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테크닉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책 10권 읽을래?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 그럼 뭐 돈이 들어오는 걸 통장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관련 책을 내가 몇 권을 마스터했나 이걸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만의 성장 기준을 정하는 게 하나의 열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일 수 있게끔 측정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 개발의 원리는 지금의 내 상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이 두 점만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가는 모든 게 자기를 발전시키는 자기 개발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명확해야지만 네. 성장이 측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열쇠고 또 하나는 또 관점 차이인데 보세요.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이세요?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이세요? 자라는 중인 건 안 보이죠. 이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네. 그 사이먼 시닉이 했던 네. 말인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뭐냐면 단기적으로 안 보인대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그쵸.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이 축적되면 반드시 임계점이 있고 양, 질, 전환 이 양이 쌓이면서 내 기초 체력이 쌓이면서
이게 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믿으면 내가 지금 하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마치 자라서 딱 10년 후에 보면 이만큼 자라 있는 게 보이듯이 지금 자라고 있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에게 인지시켜주는 거. 사실 그게 저는 이제 리더들에게서 배운 거예요. 제가 리더들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일상이었거든요. 정말 다 실망스러웠어요. 왜? 그들의 일상은요 다 지루해요. 왜냐면 늘 하던 거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책 보고요, 매일 운동하고, 매일 글 쓰고, 매일 생각하고, 뭐 대단히 화려한 게 없어요. 내가 리더 했던 거는 어떤 무대에서 몇만 명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네, 사람들이 박수 치고. 그런데 그거는요 마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는 마지막 그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수많은 운동하기 싫은데 스트레칭 해야 되고 하는 그 많은 시간들, 그게 일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를 가까이서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반복적으로 하는 그 무언가는 달랐어요. 그 매일 반복하는 그 무언가가 쌓여서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라고 다들 말해주는데 그거를 하면서 아 이게 쌓인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그걸 인지하면 그래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조급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문화에서 벼락치기가 참 우리의 관점을 많이 망가뜨린 것 같아요. 벼락치기가 되는 거, 인맥으로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들, 쌓아야 하는 그 기초 체력을 쌓지 않고 가도 된다라는 관점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의 법칙을 생각하면 그때 안 심으면은 그때 물을 안 주면 원할 때 추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심었으면 아무리 내가 원해도 네.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즌, 흐름, 어쩌면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인지하고 그래 오늘 평범해 보이는 나의 이 하루가 나의 그 멋진 미래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거다. 그러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성장하고 있는 나의 1%의 성장을 성장이라고 인정해주는 것과 애매할 수 있는 걸 구체적인 이미지로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그것을 하나씩 달성해가면서 그 성취감으로 이어가는 것. 이런 기술적인 것들 몇 가지가 된다면 저는 탈진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직장에서뿐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번아웃의 원인이 일의 양이 아니라 네.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경우가 네. 많다. 어마어마한 저는 깨달음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밤새서 프로젝트 딱 했는데 완전히 회사 매출을 두 배로 띄워줬어. 그럼 그 자부심이 어떻겠어요? 엄청 크죠. 근데 똑같이 밤샜는데 팀장이 와서 아 이걸 일이라고 해놨어요 새끼야. 그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냥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될까? 나 왜 사는 거지? 막 이런 질문 안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관계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떤 사람과 관계가 맺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은 이제 뭐 되게 글로벌하게 무대를 삼으시고 또 훌륭하신 분들을 일부러 찾아다니시고 하니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거기서 좋은 자극을 받고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회사에서 사람 만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아, 이 친구가 혹은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좋은 관계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이 내게 좋은 관계인지 도움을 주는 관계인지 좀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이 관계 너무 중요한데요. 네. 제가 요즘 깨닫는 건데 네. 사실 관계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이것도 맞는데 그 관점보다 더 이익되는 관계를 찾았어요.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가. 그러니까 그게 되면 네. 누구를 만나도 그 관계에서 저에겐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면은 내가 어떤 이득이 있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이득이 나한테 생기는 거죠? 리더십은 주는 것이다. 삼성 인력개발원 부원장이셨던 네. 신태균 박사님께서 그분이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브레인이었어요. 그 경영 철학을 만들고 하는 그때 같이 하셨던 그분인데 네. 그분이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게 리더십은 주는 것이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로 리더가 밥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줄 수 있는 게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가 성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으로 이 정도면 성공했어 라고 하는 분들의 패턴을 봤어요. 흐름은 성공하신 사람들이요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의미산업이래. 의미산업.
그러니까 돈은 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 벌 더 안 벌어도 돼. 네. 그럼 그들이 이제 심심해요. 네. 그때 하고 싶은 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게 누군가의 삶에 기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거야라고 볼 수 있지만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고마운 사람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둘 다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사람과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지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실력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성품을 키우는 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는 유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막 깨트리는 상사 밑에 있으면은 누구도 거기서 원하지 않죠. 근데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어떤 다듬어지는 우리의 성품이 있어요. 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잖아요. 네. 저는 이게 어른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꼬맹이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관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의견을 수용하고 따를 수 있는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거든요. 리더십은 이끄는 것만 아니고 따르는 것이 제일 먼저인데 그게 진짜 사회에 많이 간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면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거는 그 환경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욕하실 수 있지만 군대, 시댁, 그리고 그 어디 대기업 네. 신입사원 요게 우리의 그 리더십으로 치면 그 팔로워십 정말 겸손하게 배우고 잘 따를 수 있는 그 팔로워십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관계가 다 유익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질문해 주신 거는 이 관계가 내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네. 본다면 결국은 그 받아들이는 나에게서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보면 네. 이제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작가님 얘기를 딱 들은 사람들이 아, 나는 줄 수 있는 거 없는데? 줄 수 있는 거 없어?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 안경을 끼면요, 줄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왜냐면요, 관점에, 잘 보세요. 이게 두 가지 키워드인데, 관점을 결정하는 건 초점이라 생각해요. 카메라 렌즈 보시면, 내가 어째 초점을 맞췄냐에 따라서, 네. 뒷배경이 흐려지기도 하고, 앞이 흐려지기도 해요. 그쵸. 그쵸. 그 초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초점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지금, 난 지금 줄 게 없어. 라고 생각한, 거기에 딱 초점이 가 있으면, 줄 게 없는 것만 보여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코칭을 하니까요. 코칭을 하다 보면 결국 계속 질문해야 되거든요. 질문이 초점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좋은 결과를 낳아요. 좋은 답을.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질문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살았어도요. 야, 올해 이렇게 1년이 이렇게 빨리 갔는데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뭐 했지? 라고 하시는 분한테 나의 1년을 10대 뉴스로 써보세요. 네. 라고 질문을 딱 던지면, 과제를 딱 드리면, 그 10개를 찾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뭐 했지를 찾고, 그 중에, 내가 성취한 거, 의미 있었던 거, 좋았던 거, 이걸 찾아내요.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방에서 빨간색 찾아보세요 하면 다닥 찾거든요. 그럼 제가 눈 감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네. 파란색 3개만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선을 못 들어요. 네. 왜 지금 빨간 것만 봤거든. 근데 눈을 뜨고 파란 거 찾아보세요면 여전히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줄 것도 있어요. 줄 게 많아 보이는 사람도 줄 게 제한적이고요. 줄 게 없어 보이는 사람도 줄 거. 이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떠실까 싶어요. 미국에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 자신의 미성숙한 선택으로 네.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소위 말해 빨간 줄 그어진 사람이 네. 제가 들었을 때 700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아니면 사회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내가 줄 게 뭐가 있어 나 인생 다 망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너무나 값진 거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걸요 당사자 멘토라는 단어가 존재하더라고요. 네. 당사자 멘토. 그러니까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겪어보지 않은 거는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인데 내가 직접 겪은 거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멋진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이 결과는 좋겠죠. 근데 이 세상에 아기 때부터 성숙한 사람 있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결정들이 쌓여가면서 지혜를 배운다라고 하듯이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결정은 이렇게 수습할 수 없는 결정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삶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세상에 잘났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고 이런 마음, 약간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의 이 행동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다면 다른 사람은 그런 실수하지 않게 나는 이 선택으로 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겪어봤으니까 이런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거는 거 아세요? 이 실수를 막아주는 것만으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네. 꼭 가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 가진 거 없어. 할 거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러니까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관점의 차이. 그게 바뀌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제가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 그냥 프로필 쫙 설명드리면은 멋있을 수 있거든요. 중학교를 마치고 꿈을 가지고 러시아 가가지고 꿈을 피우기 위해서 우주항공학을 공부하고 막 했다가 병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한국에 왔다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간다 그것도 저의 스토리인데 사실은요 이거는 디테일이 많이 빠진 화소가 낮은 사진 네. 근데 이걸 쭉 이렇게 네. 해 줌업해서 보면요 사실 저요 대학 가서 성적이 안 나왔어요 저는 친구들 너무 좋아서 별의별 동아리에 활동에 그러니까 학교 수업 빠지면서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따라갈 수가 있나. 그래서 저요 우주항공학 공부하겠다고 거기는 당당하게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때 외국인들 시험 안 보고 들어갈 때 나는 정문으로 간다 이러고 시험 봤어요. 거기까지는 멋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막 너무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는 완전 사관학교. 새벽부터 밤까지 일정이 짜 있어요. 저는 그 환경이 저한테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그게 딱 끝나고 그냥 어마어마한 자유가 주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관리 시간관리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을 안 와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놀다가 러시아는 한 과목을 낙제하면 1년을 낙제해요. 그래서 1학년은 제가 두 번 다녔어요. 한 과목 낙제해가지고. 그거 창피하잖아요. 그런 내가 공부 이렇게 해라?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3년 반을 공부하다가 제가 볼 땐 뇌종양에 그 진단 난데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잘 됐다. 공부 못해서 나왔다 그러면 쪽팔린데 네. 아파서 갔다 그러니 좀 이게 알리바이가 네. 생기잖아요. 네. 그 안도감을 아프면서도 느꼈어요. 그런 모습이 저의 그 다 보면은 그런 게 저의 모습인데 그런 제가 무슨 아이들 코칭 멘토링 조언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배운 게 있더라고요. 저의 시간 관리는요. 야, 나같이 하면 망해. 이렇게 망해봤더니 이거 아니야. 너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애들이 아니요. 그럼 이렇게 그 말에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저의 실패에서도. 그리고 개선되는 점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삶에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을 누가 하셨는데 누군가를 도우려면요. 나의 실패도 실수도 잘한 것도 다 약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딱 깨달아지면 내가 걸어온 그 길이 그 자체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두의 삶이 유니크하고 독특하거든요. 그 사람만이 경험한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으로 그거로 도울 수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줄 게 없다? 잘 보세요. 내가 줄 게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주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요 그들이 난 줄 거 없는데 라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간절히 애타게 찾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줄 거 있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딱 받으신 거예요. 자, 나도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줄 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한번 극복해볼게. 라고 극복하면요. 없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하시면요. 이분이 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말이 있어요. 난 그 심정을 안다. 나 그 심정 알고 그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비교 대상이고 정말 나는 찌질해 보이고 우울증 오고 죽고 싶고 그거 다 안다. 그런데 대안이 있다. 그 기회를 받으신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IT 기업이죠. 갔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많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막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하셨대요. 아
나중에 이렇게 빡세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있겠네. 근데 그 관점의 차이로 네. 그게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아, 이 똑같은 일을 겪을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도록 나에게 차주하준 고마운 선물이구나, 환경이구나, 내 상사구나. 그러니까 그걸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있으면 견디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똑같은 그 시기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우와, 이 약재료를 거기서 준비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면서 버릴 게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참 그 아픈 사연이었어요. 부모님이 보증 잘못 써서 아이들까지 월급 차압당하는 그런 일까지 겪고 그렇게 지쳐가지고 있는 그 어른. 근데 그분은 재기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렇게 죄책감 아니면 낮은 자존감으로 나 할 거 없어라고 있는 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준 피해가 크지만 지금부터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지금부터라도 바로 사는 거, 그게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일 수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계시고, 그럼 아이들도 그걸 같이 견딜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 미안한 마음에 내가 뭘 하겠어, 술 마시고 술 마시고, 그 마음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딱 들었다, 그게 기회인 거예요. 똑같은 마음 느끼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지금 그 마음을 느끼시는 그 당신을 바라보면서 제발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앉아있다면 그 기회를 잡으세요. 그럼 줄 게 너무 많아요. 아, 진짜 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리더나 리더십을 생각하면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뭔가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커리어를 쌓고 네. 이런 사람만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는데 그걸 완전히 확 깨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윤스키 리더십의 정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리더십은 주는 것이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줄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바뀌면서 많은 리더가 탄생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혹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리더십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경험도 지식도 낮아요. 그런데 제 수준에서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리더십은 반장, 운동하는데 그 주장, 걔네들만 가진 줄 알았어요. 네. 그 생각이 저를 얼마나 제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리더십을 공부한 이유는 나도 누군가의 삶에 기여하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지만 나도 관심 받고 싶고 나도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고민했거든요. 그런데요, 리더십이 넘사벽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면, 그리고 리더십은 특수 어떤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만 가진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중간 리더십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최고 리더와 말단 사원, 그 중간에는 모두가 중간 리더예요. 네. 이들이 움직여줘야지 단체가 움직이고 회사가 움직여요. 저는 국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국민 리더십의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인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는 이미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거를 잘 다듬어서 개선해서 더 나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가지만 저희가 잡아도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요, 나의 삶의 질도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저는 그게 국가 경쟁력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희망을 봐요. 가장 평범한 나와 같은 사람이 지금 내가 참 심기운 자리에서 꽃 피우듯이 여기서 더 나은 내가 되면 저는 그게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